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떵깨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이제 아침에 중구집. 뭐 간단하게 좀 또 아침에 먹는 중구집은 또 어떤 맛일까. 네. 또 설레네요. 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중구집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이제 6시 23분. 네, 아침 6시 23분. 네, 해가 떠가는 시간이죠. 아침에 뭐 중구집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치킨보다 나을 것 같아, 나는. 아침부터. 그치, 치킨보다 낫지. 아침에 치킨은 좀 살짝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네, 봐봐, 여러분들. 기름져 있잖아요, 딱. 색깔 안 보이나? 노래가지고. 촉촉이에요. 금방 와서. 아침은 면이죠. 저도 학교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라면 끓여서 먹었어요. 특히 남동생. 진짜 학교 가기 아침마다 라면 끓여 먹고 저는 왔어요. 저는 뽀글이로 막 들고 갔거든요. 뽀글이채로 그냥. 맞아. 너 봉지에다 넣어. 봉지에 넣어가지고. 학교 갈 때 이제 늦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신라면 같은 데다가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아침부터. 이러는데 아침 중국집? 중국집 주. 나 김치랑 저는 짜장면 단무지보다 김치가 더 좋아하거든요. 어, 제 취향이니까. 진짜 맛있다. 닭만두르다. 와, 그게 확실히 아침에 먹어야지 입맛이 딱 돈다니까. 아, 파주포. 너무 맛있어요. 탕수육은 좀 분먹으로 몇 번 하고 찐먹도 할게요. 아, 이거 그릇을 두 개 갖고 그랬네. 탕수육 소스를. 맞지? 어떡하지? 지금 두 개로 갖고 올까? 지금 조그만하게 담아줘야 돼요. 그릇? 다른 거? 아, 근데 나 좀 더 찍어 먹을게, 소스를. 그냥 먹는 거 좋아해서. 탕수육. 우리 다섯 개 고마워요. 네, 지금 한국 시간 6시 25분입니다. 아침부터 열 일을 한다고요? 아침에 아침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위가 고생하네요. 저희를 보면서 아침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만두 서비스예요. 두 분 취한 적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취한 건 많이 없는데 이제 우유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와, 야, 김치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응? 이거 딱 좋다. 김치는 크게 크게 먹어야지.
김치는 이제 팬분께 저 김치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치를 맨날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김치를 항상 김밥천국 같은 데서 보내주시면 김치를 그거 아껴놨다가 원래 김치 구워 먹을 때나 그럴 때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자주 접하는 자주 못 접했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되게 바삭바삭하네. 아침에 짜장면 중국집 먹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랑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거 먹어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먹을까요? 지금 제 생각은 이제 김치전 같은 거 바삭바삭한 김치전이랑 이제 일본 라면에서 먹고 싶은데 아침에 면을 먹다 보니까 저녁에 또 다른 거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일님이 한 개 고마워요. 저는 원래 기병이 게임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스타를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캡터링이 프로게이머 정도 한번 나갈 것 같은 실력이더라고요. 진짜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 먹방 찍고 있네 지금. 어? 좀 더 노력해야지 스타를 형. 내가 게임을 하면은 방송 잘 안 할 것 같아. 게임을 진짜 잘했어요. 네. 근데 김혜인이가 더 잘한다. 아 그래? 가수롭게 생각한다 다들. 구독자 15만명 이제 찍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버블 2버블 최고. 아침엔 뭐 할까요 객장님? 일단 헬스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아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조조야. 아이고. 조조 양아 좋잖아요. 나 줄 서 먹어요. 니어 배추쌈 한번 해주세요. 한 거 썰 없어요 그분이랑. 그분이랑 썰 썰이 없는데. 얘 짜장면 좀 잘해요. 짜장면이 이게 소스가 진짜 생명이잖아. 면발도 면발이지만은 소스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여기 더 잘해줘요. 면이 잘 안 비벼질 때는 짬뽕 국물 좀 넣어가지고. 아유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아 저는 국물을 좀 잘 안 튀겨요. 저는 잘 튀겨요 원래. 튀겼네요. 그 말 취소할게요. 벌써 두 개 튀겼네요. 우리 중국집 먹으면 무조건 튀길 수밖에 없다. 내 아침마 있잖아. 그 니엘산도 찍었다 아침마. 그니까. 어 그거 입고 먹어야 될 걸. 그거 입고 먹어야 될 것 같다 왠지. 오늘은 4시 정도 있는 것 같아 4시. 이게 많이 굳었을 때는 동생처럼 짬뽕 국물 살짝 넣어줘. 짬뽕 따로 또 안 줬지. 뭐? 짬뽕 국물 또 따로 안 줬어? 어 안 줬어. 와 여기 진짜
출시 믿었네, 사장님. 너무하십니다, 네. 사장님. 응?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탕수육 이렇게 많이 시키면 항상 짬뽕 국물 따로 담아주시고 많이 그랬는데, 아, 요새 다른 중국집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초심 잃었나 그게? 너무한다 진짜. 응? 휴식 없대? 아니 와 저기 진짜 아침 중국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탕수님이 한 게 고마워요. 여기 연산반점 맞지? 응. 어떻게 아시지? 여기 연산반점이에요. 아침 생방 자주 해줘요. 그러니까 저녁에 방송 못하면은 이제 아침에 먹는 거예요. 고기만. 여기가 야채도 되게 많지만 고기도 되게 듬뿍하게 주거든요. 저희가 제일, 아니 저희가 좋아하는 중국집에서는 여기서는 1등? 배달 중에서는. 고기 많이 들어간다 그냥. 많이 줘. 만두를 몇 개 해가지고. 만두랑 짜장면 조합이 조금 탕수육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냥 비벼가지고 그런데 탕수육이랑 만두 같이 비벼가지고 시험이 언제 끝나요? 오늘까지 시험인가? 시험이 있을걸? 짜장면 하나 4,500원이에요. 왕짜장면 하나 시켰거든요 제가. 짜장면 어디 이게 맛있어? 홍콩 반점? 아니면 어디 짜장면이 맛있어요? 짜장면도 이름이 되게 많잖아. 어 많지. 겁나 바삭이야. 저는 아침에도 맛있고 점심에도 맛있고 저녁에도 맛있는데 아침이 좀 더 맛있다는 거. 아 여기 많이 시켜도 일회용 주는데 저희가 중국집 그릇을 다 샀어요. 다 제가 설거지 해야 돼 좀 이따 여러분들. 지어있어요. 좋아요.
상하차 썰 풀어주세요. 원래 상하차를 깃덩이 먼저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뒤로 들어왔었거든요. 겁나 힘든 거예요. 막 진짜 몸에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깃덩이도 처음에 상하차 했는데 며칠 뒤에 뭐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안 한 지는 오래됐어. 이제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태피 상하차 자체가 처음에 막 좀 힘들고 몇 주 동안 몸이 뻐근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밥도 많이 줘요. 진짜 일단 간식이 진짜 많이 줘 거기에. 디저트도 많이 주고 막 일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열. 이게 탕수육이 바삭바삭해서 입에 잘 씹어야 돼요. 아니면 상처 나요. 되게 바삭바삭하네요. 아, 간식을 열심히 일하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 마이네이즈 배요. 케빈. 고니치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지금 시간대가 거의 이제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보는 시간이거든요. 시간대가. 네, 해외에서 좀 많이 봐요. 네, 지금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적게 보고 살짝. 손 이쁜 것 같아요. 만두 한번 먹을게요. 와, 이거 탕수육 소스가 되게 진하다 보니까 소스를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짝씩만. 홍합이 너무 적다. 요새 홍합철이. 홍합이. 홍합철 아니야? 겨울 때는? 이상하네. 이렇게 적은 거지? 이 시간에 퇴근 시간에 항상 일어나 있어요. 아내롭게 방송해줘서 고맙네요. 아. 저희도 안 외롭게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짬뽕. 좀 불었어요. 예. 네. 짬뽕이 먼저 먹어야 되네. 짜장면보다. 괜찮습니다. 불면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난 이상히 밀가루가 불어도 나는 맛이 그렇게 없진 않거든. 그냥 양이 좀 많아지고 좀 면이 잘 끊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 국물이 없어서 짜증나는데. 작은 건 괜찮은데. 짬뽕 시키면 항상 국물이 없어져요. 면발이 불면.
아니 그냥 볶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불긴 했는데 그 심각하게 불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라면을 2시간 동안 끓여둔 적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라면을 두 개를 끓였는데 제가 전신 팔려가지고 게임 때문에 2시간 동안 라면 끓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라면을 아무리 뭐 불을 많이 끓여도 뿌는 그게 몰랐어 나는. 그지. 근데 그거 맛보고 나서 이거 이 정도는 뭐 편타지 그냥. 나는 라면 불어 먹었을 때 어떻게 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줄 아냐? 뭐? 그냥 잘게 부셔서. 그럼 불어도 맛있거든 그때는 두툼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아, 고추 비계가 도서목 국방 내년에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연도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저희가 이번에 도전 먹방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잘 돼가지고 일본이나 태국 가보고 싶어요. 좋지. 아, 주소는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 주소로 알려드려요. 아, 이게 안 잘렸구나, 김치가. 아, 큰 거 있네. 와, 김치. 자르면 그 뭐냐 비비는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비는 게 좀 더 그래요. 되게 비비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치가 엄청 처음에 먹으면 시큼하면서 겁나 아삭아삭한 느낌이에요. 우리 러브앤프리님이 300개를 아. 아 진짜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생방이에요. 생방 유튜브에 돈 섭취하고 있어가지고 노빵이라고 어그럭으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저희는 24시간이라서 배달이 됩니다. 저희는 김밥천국도 24시간. 여기 중국집도 24시간. 완전 좋아요. 근데 짬뽕이 해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해물이 좀 그렇게 많진 않네 이게. 아, 짜장면이랑 이제 불닭이랑 섞으면 맛있어요? 살짝 매콤해지는 건가? 겁나 커요. 겁나 크네. 아, 여기로 이사 오고 싶어요. 저희도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요. 약간 서브웨이도 있고 좀 더 다양성 있는데. 우리 탕수육도 이거 얼마 주고 샀지? 하나에 1,500원? 뭐야? 이거 그릇? 아니 1,500원. 먹는 게 너무 야무져요?
서브웨이에 그게 유명하잖아. 그 불고기. 불고기 서브웨이인가? 필리핀에 대왕 팬케이크 있어요? 하와이 아니에요, 그게? 왜 하와이 아닙니까? 김치랑 이거 탕수육은 물기가 없다 보니까 후루룩 후루룩이 좀 힘든 부분이 있네. 우리 주딩이 도령님이 한 게 고마워요. 이탈리아, 근데 아침에 짬뽕으로 해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짜장면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요, 이게. 일하면서. 그냥 이거 먹고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짬뽕, 아침에 해장하는 게 제일 좋은 법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아침은 국물 먹어야 돼, 국물. 저는 처음에 찍먹을 먹다 이제 마지막 쯤에 부먹을 먹는데 이거 소스는 부먹이 먹기에 너무 그 진해요. 소스 한번 보여줄게요. 시큼해. 너무 많이 부어. 소스가 엄청 진한 소스라서 이거 부먹하면 큰일 납니다. 부먹도 부먹이 맞는 소스가 있어요. 이게 튀김이 좀 딱딱해가지고 입에 조심해 먹어야 될 것 같아. 같이 싸먹기 힘드네요. 같이 이거 싸먹으면 아파요. 너무 바삭바삭하게 해놔야 해가지고. 만두랑 탕수육 2000장까지니까 조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를 알아봤는데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주문으로 하려면은. 근데 주문으로 하면은 왠지 맛도 살짝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주문하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다양성이 많이 없더라고요. 주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디저트 있어요. 아이스크림. 게다가 2,500원짜리요. 티라미수 같은 아이스크림 있더라고요. 겁나 비싸. 하나 2,500원인데 브라우니 2,500원짜리 8개 샀습니다. 삼성카드요?
둘 다 귀엽게 생겼네. 요미님이.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생방 처음 보세요? 어, 안 돼. 꼬다리. 꼬다리가 질리지 않습니까? 항상 꼬다리를요. 어? 아, 맑은 소스가 더 저런 게 더 좋아요. 와, 근데 탄수 사이즈가 다 달라요. 뭐야? 아나콘다야? 아나콘다라니, 도끼야, 도끼. 응? 도끼. 헤드샷. 어, 총이야. 멀티샷. 총이야, 총.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아싸, 유. 밥 먹자. 오. 귀뚱이 단무지를 가끔 먹어요. 예. 저는 뭐. 단무지보다 양파. 햇반 좀만 있어 비벼 먹을게요. 아침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러니까. 잘 비벼질지도 모르겠다. 짬뽕 국물에 들어간 탄수육. 카레 제가 직접 만드는 거 있어요. 보시면은 카레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먹은 거 있어요. 탕수육에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오, 탕수육 소금도 나쁘지 않지. 아, 땅순이 리얼 사운드 찍을 때마다 이쁜 것 같아요. 땅순이가 예전에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 맨날 이러고 되게 두려웠고 그냥 일단 자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걱정이 앞섰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기가 그던데요. 오빠, 나도 이제 예전에 똥쓰니까 아닙니다, 오빠 하면서 예전에 자기를 잊어주라면서 그던데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되게 빨리 한 거에 잘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이렇게 탕수육. 자, 아까 남은 소스랑 딱 해가지고 크, 이게 밥도둑이죠. 독감 걸렸어요? 근데 조심해요, 요새. 아침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했어요. 아침 방송을 자주 안 해요.
꿈순이 댓글 여러분들이 잘 써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카톡은 M1359에요. M1359. 캣떡이님보다 떡이야 더 좋다고요? 그걸 어떻게 대놓고 말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날도 방송하죠? 방송은 되도록이 안 쉬어요, 여러분들. 영상 꾸준히 올려야 되니까, 이게. 이게 너 빵이야. 생빵입니다. 이거 소스를, 그 뭐냐. 그 많이는 못 찍어 먹어요. 되게 진한 소스여서 맞지? 되게 너무 많이 찍으면 시큼하다 해야 되나? 콜라 하나 사오라고요? 뛰어가서? 오늘 밤 엄청 춥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오늘부터 진짜 추워요? 원래도 추웠는데 지금보다 더 추워진다고요? 큰일 났네요. 아직 눈이 안 내렸던데, 여러분들. 아, 새벽부터 고생이 많다. 방송 재미나네. 고맙습니다. 칠면조를 먹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때 어디서 사야 돼요? 칠면조를? 그거 근데 굽기도 되게 힘들겠다. 칠면조 다 요리 돼 있는 게 있나? 요리 된 게 있겠지 그거. 공깃밥도 있는가요? 좀만 먹어. 금방 먹어요, 저도. 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못 먹었고요. 이제 남동생은 다섯 살 때부터 잘 먹었어요. 남다른 식욕을 가졌죠. 그때부터. 아, 처음에 그러니까 캡틴이 막 먹방 해보래요. 아프리카 먹방. 그 나는 그때 먹방 내가 하면 잘 될까 하다가 한 달 하다가 이제 뜨니까 내가 먹방이 진짜 느낌이 있구나 그냥. 너 원래 잘 먹었어. 그래서 너는 딱 네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예전에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지? 예전에 일을 쓰리잡 했었잖아요. 저희가 쓰리잡 했는데 그 쉬는 타임이 없어. 먹을 때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급하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체하는 것도 원래 저희는 체를 잘 안 해요.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빨리 먹지. 먹으면 스피드로 먹었어. 스피드로. 그랬더니 저랑 뭐 쓰리잡 할 때 야 빨리 라면 끓여 빨리 하면서 빨리 후루루루 하다 달려가고 그냥. 일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빠듯빠듯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좀 느릿느릿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좀 지금 짬뽕 국물에 아까
홍합을 꺼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홍합껍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합껍질 지금 발견 못했거든요. 불안해요, 지금. 원래 그런 거 있어. 또 씹을까봐. 아. 아, 점점 잘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근데 지금 되게 늦게 먹는 거예요. 초반에는 30분 이하컷. 무조건 이렇게 차려도 30분 이하컷. 스피드 먹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진짜 빨리 먹었어요. PP집 가본 적 있나요? 아니, 무한리필 세파라도 시간당 최고 나오시나요? 그냥 배려 어느 정도 채우고 가다가 나와요, 그냥. 예. 뷔페는 진짜 잘 먹는 사람이 많이 가도 힘들어요. 음식 너무 많아서. 네. 크리스마스 전모요?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크리스마스 전모를 왜 해요, 그? 일단 회는 먹을지 않아? 회는 잘 먹어요. 초밥이랑 회는 잘 먹어요. 회는 초장 맛은 먹고요. 초밥은 밥 맛은 먹습니다. 근데 먹긴 먹어요. 그게 막 맛없고 그러지 않아서. 아까 그 생방이에요, 생방. 유튜브 동시 송출해서 누구를 누구 읽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답답하네, 답답해,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쌍꺼풀 있어요. 이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속상했습니다. 아침부터 뭐 중국집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뭐 치킨 먹었으면 늦게 했을 텐데 막 피자랑. 근데 이거는 뭐 약간 되게 든든하게 좋은데요. 살짝.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중국집 배달하세요. 네. 내일 방송해요. 했더니 쌍꺼풀 있는 척 지렸다고? 니얼산도 괜찮나 여러분들? 니얼산도가 어쨌든 두 번째로 저한테 두 번째로 좀 힘든 단계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똥기 새끼인데 두 번째 니얼산도예요. 그게 시간 좀 걸리거든. 그것도 하나 찍는데. 그리고 와,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요. 제트기가 몇 번이나 지나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침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 니엘산 소리를 방해시켜요, 막. 흐름을 끊게 만들더라고요. 아, 근데 탄수는
저 탕수육김 잘하거든요.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탕. 잘하네요. 나 고수요, 탕수육. 자꾸 여기다가 비행기에 누가 날리나봐요. 상주 사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날리나봐 비행기를 진짜로. 가서 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진짜 화가 너무 납니다. 방송 끝나고 운동하고 영화나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유. 만두를 내가 엄청 먹었는데 이 정도 없네. 와 만두 겁나 많다. 아니 몇 개 먹었어요? 형 겁나 먹었지. 두 개 먹었어. 아 사라지더라고. 아 근데 겁나 쓰러져서 뭐 계속 먹고 그러니까요. 아 괜찮아요. 크게 쓸 정도 아니에요 그래도. 떡깨추 한번 쳐봐라. 춤이요?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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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꽃게 하. 꽃게 꽃게 하. 꽃게 꽃게 근데 벌써 이 정도 남았네요 지금. 몇 시에 켰는데 6시에 먹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독일인데 아침부터 샐러리 먹고 있어요. 거기는 샐러리가 맛있다면서요. 되게 여기서 파는 샐러리랑 거기서 파는 샐러리가 좀 다르대요. 던킨이 김우빈 닮았어요 하시는데 저한테 말해주실래요? 적당히 하세요. 예전에 저는 클럽을 딱 한번 가봤어요. 친구 때문에 호기심을 한번 가봤는데 호기심은 아주 그냥 간이나 쳤거든요 그때. 킥덩이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클럽을.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딱 한번 궁금해서 가봤어요. 이거 다 먹으면 이제 좀 다 디저트. 춤은 제가 기타는 더 잘 추죠 여러분들. 응? 저 아직 브레이킹 디스 처음인데요. 비보이 느낌으로. 제가 팔에 힘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비보이에요 비보이. 말은 잘합니다. 한 손으로 그냥 어?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제가 진짜.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니까 좀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먹기가 좀 힘드네 이게. 맛은 그게 있는데 분먹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분먹 소스가 별로야. 이쯤에 분먹을 먹으셔야 되는데 탕 소스가 밑에 진한 거야. 디저트는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하나에 2,500원짜리에요 그거 8개 샀어요 8개.
방송에서는 애교 많고 실제로는 살짝 무뚝뚝함? 실제로는 그게 막 이길 수 없진 않아요. 방송에서 약간 뿌잉뿌잉도 해줄 수 있지만은 뿌잉뿌잉 언제쯤 애교입니까 그거랑? 얼마 안 됐다 몇 년밖에. 그 크리스탈이 뿌잉뿌잉 할 때 그 시대 거친 하이키 뽀뽀 아이가 뽀 그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애교가. 텔레토비 뚜비 순간 죽방이 날라오는 얼굴이었어요. 야 뽀까진 안 했다. 아 리얼 사운드도 알람 떠요? 형, 나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 아침부터 물에 한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진해. 탕수육이에요. 소스가 너무 맛있다. 똥개하고 얼굴 크기에 비슷하다고요? 아, 향도 너무 좋아요. 아,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너무 기대돼요. 그때 그 둘레의 그 애기 닮았어요. 둘레에 나온 그 애기 이름이 또치인가? 또치 맞나? 기봉이 닮았다는 줄? 어, 기봉이 닮았어, 기봉이. 기봉이 닮았어, 기봉이. 보통이 아프리카 TV에서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유튜브에서는 이제 왜 아프리카 댓글만 읽냐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댓글이 질문이 없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유튜브 댓글만 읽는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아, 달봉이님이 질문을 해주셔야 맞아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하지도 않으면 그 무슨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거야. 그럼 다 이상한 분이네. 제가 안 읽지 않아요. 둘 다 다 있는데 읽을만한 댓글을 보는 거예요. 굳이 막 봐서 읽는 거라서. 아 희동이다 희동이. 아 그래? 기봉이 아니야? 희동이. 어. 희동이다 말이야 희동이. 좀 불린 먹여라. 거스리 만드네. 자기 입장 생각이 너무 세는 것 같아, 저거. 근데 또? 새벽부터 먹방이야. 지금 아침이에요, 이제. 예? 양산반들 맞아요. 그것도 질문 세 번 했어, 그거, 이거. 네, 질문 맞죠? 질문 그렇게 없었죠. 질문 아, 근데 진짜 없었어요. 어, 아프리카에서는 읽어줄만한 질문이 생인가요? 네. 녹인가요? 이런 거 막 이런 걸로 막 하고 있어가지고 생방입니다. 이거 막 이 말밖에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어, 같이 못 읽어 못 읽어드리니까 이게 생방이에요. 생방. 유튜브에서도 생방이요. 생방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18분. 근데 여러분들 연산반점이에요. 탄수육이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탄수육이 살짝 겉에가 너무 짰다 이거. 너가 바삭바삭하게 해주려면 근데 바삭할 정도가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여기까지 먹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 끝.